건강의 뿌리를 튼튼하게 건뿌리. 오늘의 주제는 아스파탐 들어있는 막걸리입니다. 최근 막걸리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막걸리에 들어가는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기 때문인데요. 막걸리, 마시면 안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건뿌리가 알려드립니다. 아스파탐은 식품의 단맛을 더하는 식품 첨가물로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과 아스파트산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됩니다. 열량은 설탕과 동일하지만 감미도는 설탕보다 약 200배 높아 각종 물질에서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로콜라가 있죠. WHO는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 분류군인 EB로 분류했는데 E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분류합니다. 같은 군에는 김치, 피클 등 절임 채소류, 내연기관 배출 연구, 휴대폰 전자기기 전자파 등이 속합니다. 사실 단순히 아스파탐 때문에 막걸리를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론상 60kg인 성인이 막걸리 33병을 매일 마셔도 아스파탐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진 않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면 알코올 등 막걸리 속 다른 물질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매일 평생 섭취해도 위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섭취 허용량을 1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하는데요. 아스파탐의 ADI는 체중 1kg당 40mg입니다. 60kg 성인이라면 하루 2400mg을 섭취해도 되는 것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막걸리 한 병에는 아스파탐이 평균 72.7mg 정도로 미량 들어있습니다. 막걸리 속에 아스파탐이 미량 들어있다고 하지만 건강을 위해 알코올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겠죠? 아스파탐 섭취보다 알코올 줄이기. 잊지 말고 우리 모두 건뿌리예요.